본격적으로 설기를 만드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앙금플러 케이크 모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기 맛이 중요하다 보니까 좋은 재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곱게 빻은 쌀가루가 폭신폭신 새하얀 떡으로 변했습니다. 이야, 곱다 고와. 다음으로 준비한 재료는 딸기.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이제 백설기는 좀 심심하다 보니까 요즘은 퓨전 떡들도 많이 찾으셔서 다양한 다른 맛의 떡을 많이 찾으세요. 떡 케이크의 설기는 네 가지의 맛을 고를 수 있다는데요. 노란 단호박 설기부터 블루베리와 딸기, 고소한 흑임자 설기까지 다양합니다. 플라워를 만들 수 있는 앙금 크림을 만들려고요. 보시다시피 너무 퍽퍽하기도 해서, 그리고 색깔도 많이 베이지 톤이죠. 어둡다 보니까 조색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식물성 휘핑크림을 넣어서요, 앙금의 점성을 만들고 있어요. 앙금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요. 대체 어떻게 형형색색의 앙금 꽃이 탄생될지 기대됩니다. 어? 이거 미술 도구 아닌가요? 새는 색소랑 여기 중요한 꽃 모양을 나타내는 깍지들이에요. 깍지들이 굉장히 많네요, 종류가.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꽃들 종류를 나눠서 짤 수 있거든요. 이 깍지로는 주로 쓰는 게 장미거든요. 장미 외에도 펼쳐진 꽃들을 많이 짤 수 있어요. 이 깍지가 작약을 짤 수 있는 깍지. 초속딸처럼 생겼네요.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이 다르죠. 손재주가 대단하시네요. 진짜요. 여기서 더해지는 대박의 기술은 다채로운 색깔인데요. 백년초 등 천연 가루로 색을 입히고 있습니다. 몇 가지나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토탈로 따져보면 그거 한 25가지, 30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야. 제일 기본적인 장미도 있고요. 작약, 버베라, 딸기꽃, 대리, 그 다음에 그냥 목화솜, 파라도 있고요. 프리지아도 가능하고요.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다양한 색깔로 건강한 꽃을 피우는 우니 씨는 어떤 계기로 떡케이크를 만들게 됐을까요? 디자인 쪽 전공을 해서 이제 마케터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이제 결혼과 동시에 이제 첫째가 생겨가지고 육아에 나중에 전념을 하게 되었죠. 결혼 후 바로 시작된 엄마로서의 일상. 아이가 커갈수록 기쁨은 컸지만 육아에만 전념한 우니 씨의 삶은 온전히 충족되지 않았는데요. 일상이 애기 밥 주고 씻겨주고 뭐 놀아주고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울감이 좀 오긴 오더라고요. 과감한 도전 끝에 비로소 찾은 진짜 직업. 꾸준한 노력으로 생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앙금 플라워를 꽃 피울 수 있었습니다.